안녕하세요. 제가 언급한 바 있죠? 제이 유튜브의 조회수가 이상하다. 왜 뷰어가 이렇게 적을까? 구독자 수는 5천을 넘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는 좀 시간을 내서 그 유튜브 제 채널 안을 들어가가지고 자세히 찾아봤어요. 아니, 그랬더니 글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제 구독자와 연동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고치려고 하더라도 이 버튼이 눌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영어로 구독자에게 그 가는 것을 막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그 버튼이 온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죠? 근데 또 다른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가 올렸지만 이것이 밖으로 노출 오픈되지 않게 돼 있는, 그런 동영상이 있었어요. 381번이 뭐냐면, 제가 깔끔하게 재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했는데 이것이 펜딩 됐다는 건 아무도 볼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글이 갖고 있는 이 유튜브가 얼마나 그 세계 통제를 위한 오웰리안 스타일인지 알수 있고요. 특히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해킹도 많이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해커 때문인지 중국에서 오는 해커일 수도 있고 한국 문재인 정부의 해커일 수도 있고 또는 유튜브 자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제가 증거를 이렇게 찾아내서 어제는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다른 분들에게 뭐 밴드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자꾸 이것을 퍼날라 주시는 수밖에 없겠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유튜브 회사 자체에서 저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고칠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퍼날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는다는 거는 뭐가 찜찜한 게 있죠. 진실을 막고 있지 않겠어요? 제가 뭐 없는 자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난번에 요전 동영상에서 제가 약속드렸죠. 왜 The Economist가 이렇게 중국 시진핑을 내세워서 1793년처럼 파티를 하자라고 했을까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1793년이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점에서 혁명을 실제로 이룬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자코뱅당이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루이 16세를 처형했고, 그리고 혁명 재판소를 설립한 그런 때예요. 그리고 공안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1793년이면 뭐 무려 200년도 넘게 흘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잡지 이코노미스트의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혁명에는 뭐 피를 반드시 보는 그런 거가 혁명일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선기능만 했다고 볼수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영국의 경우는 의회 정치를 강화해가지고 이렇게 공포적이고 피를 부르는 그런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영국은 의회 제도를 그래서 따른 것이고요. 프랑스의 경우는 왕을 죽임으로써 완전히 공포 정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오틴으로 죽은 사람이 2만 5천여 명 정도가 됐다고 그럽니다. 프랑스 전역에 걸쳐서. 근데 프랑스 사람은 라틴계이기 때문에 좀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감성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혁명까지 가게 되지 않았을까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코노미스트의 에디토리얼의 스탠스를 보면은요, 신자유주의, 이거 보세요. 신자유주의를 특별히 지지를 하고,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이민정책, 그리고 정부의 기능을 축소해서 규제를 없애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화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이 에디토리얼 그런 걸 쓰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창시자는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인 제임스 윌슨인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듯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상당히 그 자본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윌슨은 뭐를 강조를 했냐면요, 하나의 미션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지식인들이 정반대의 그런 의견을 가지고도 콘테스트를 통해서 막 토론하고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칼 막스의 그 정반합의 논리를 그대로 말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레닌의 경우는 1915년에 이 이코노미스트를 뭐라 그랬냐면요, 영국의 그 백만장자들의 스피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를 얘기하는 그 부르주아 계급의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잡지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레닌은 좀 더 강력한 혁명가라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회사의 지분 있죠? 지분을 보면은 2015년만 하더라도 이태리 그룹인 아그넬리 패밀리라는 것이 지분을 한 50%를 갖게 되는데 이 아그넬리 패밀리는 유명한 그 피아트라든지 이런 자동차 회사를 소유한, 그 이외에도 다른 자동차, 이태리 자동차를 소유한 그런 재벌이에요. 그런데 이 아그넬리 패밀리뿐 아니라 다른 지분을 보면은요, 로스차일드가 21%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고, 심지어는 1972년부터 89년까지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에블린 로버트 드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체어맨이었어요, 이 회사에. 어떤 회사냐면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체어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은행가죠. 은행가의 영향력이 이 그 잡지에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잡지는 또 레터를 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뭐 편지, 그래갖고 뭐 이렇게 그거를 이제 보내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무슨 통계 그런 것들을 내기도 하고, 그 중에는 영국이죠. 이게 영국 그 소셜 그 기관인데 옥스팜이라든가 그 세계 그 뭐죠? 푸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뭐 글로벌 임팩트에 관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하나의 레터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먼 라이트 중요하죠? 그 인권에 대한 UN 위원회에 에도 관심이 많이 있는 그런 뭐라 그러나요? 그런 레터를 발행하기도 하고, 앰네스티에 대해서는 비평하는 쪽으로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들쑥날쑥한 그런 에디토리아를 내는데 이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노선을 걷고 있죠. 그래서 어떤 때는 리베럴하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근데 이제 항상 리버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보수적이지 않아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세계가 굉장히 글로벌 워밍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기후가 온난화되고 그러니까 카본 택스, 탄소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새 주장해온 미국 민주당 쪽 이슈들과 굉장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성애 결혼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도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의약품을 합법화하는 그런 과정 같은 것도 이제 찬성을 하는데 여기서 drug이라는 거는 아마도 그 마약류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야지 굉장히 리버럴한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자 이런 쪽인 거죠. 그리고 애들을 때리는 거를 막자. 그건 안 된다. 애들 체벌하지 말자.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총 그 컨트롤 하는 거에는 찬성을 하고 있어요. Gun control. 그러니까 총기를 갖지 말자. 지금 미국 보수당 쪽에서는 총기를 갖자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코노미스트에서는 그 gun control을 찬성하고 있어요. 총기를 규제하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진보를 표방한 이 잡지는 이상하게도 리건 대통령이나 마거릿 대처 같은 보수 쪽 사람들도 지지를 해줬고요. 베트남 전쟁도 지지를 해줬고 그 다음에 영국 노동당 사람인데 해럴드 윌슨이라든가 미국 그 민주당 빌 클린턴도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이 좌우를 넘나들면서 지지를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중심적인 거는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 그리고 동성애 결혼을 찬성해야 된다. 이런 쪽인 것은 불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유롭게 무역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국가의 경계를 무너뜨려라. 이런 쪽이죠. 그리고 이민을 무조건 받아들여라. 이런 쪽인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진보가 추진되도록 진보세가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은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의 거기 소유자였던 에블린 드 로스차일드를 찾아보면은요 아직도 살아 있어요. 이 사람은 83세라 그러는데요. 영국의 은행가, 예? 또 은행 그 파이낸시어, 그 영국의 그 재산가이면서 은행가인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소로스처럼 그 인류애적인 그런 활동을 한다고 내세우고 있죠. 그런데 제가 눈여겨볼 것은 이 에블린이 그 영국 여왕의 그 재정 관리인이에요. 그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많은 그 체리티 사업, 자선 단체도 갖고 있고 병원 뭐 이런 데도 서포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그 아트 아시죠? 아트도 굉장히 서포트 해 주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지만 어쨌든지 2004년도에 에블린은 은퇴를 하게 될 때까지는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의 그 유럽
그 협회가 있다고 그래요. 은행 협회가. 거기에서 의장을 맡았습니다.